완전히 한판에 고립된 사람들. 우리 스펙타클한 내용이고 캐릭터와 드라마가 굉장히 탄탄해서 영화를 보면서 생동감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. 생존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처절함? 글로만 읽고 내려가는데도 그 긴박감과 그런 떨림들이 많이 전해져서 살아야 된다는 각자의 생존력들이 또 보이고 대본 끝날 때까지 침을 꿀떡꿀떡 삼키며 읽었던 영화를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당시에 그 아프리카의 80년대, 90년대 그 근무를 하셨던 외교관 분들을 접촉해서 그 기록돼 있는 것들을 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. 제가 영화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캐릭터나 드라마나 목적이나 그림이나 장담하는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이 영화. 고립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공포와 불안, 긴장, 아주 강렬했던 어떤 순간들을 자신이 체험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.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.